고마십니다. 아, 예, 부모님입니다. 아침부터 뭘 타고 계신 거죠? 보면 몰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건강검진 컨텐츠가 올라갔었는데 체중이 키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가는 편이다 보니까 좀 몸이 좀 무겁다는 느낌? 그리고 관절에 좀 무리 가는 느낌도 좀 있었어가지고 운동에 좀 편식을 좀 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했는데 마침 야피사이클이라고 브랜디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야, 너도 사이클 탈 수 있어. 체중 감량을 시작을 하셨나요? 딱히 체중 감량 막 다이어트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자전거나 러닝 이런 거를 같이 해서 좀 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사실 미뤘던 거지? 지루하니까. 내가 유산소 운동을 잘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지루함 때문에. 되게 게임 같은데? 말 그대로 게임인 것 같아. 한강이네요. 미션. 잠깐만. 이 돌발 미션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말 걸지 마. 하냐? 야, 씨. 한 명 남았어, 한 명. 야, 씨. 이런 식으로 이제 돌발 미션이. 갑자기 미션이 나와서 터치를 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미션이 나와. 벌써 40분 타셨네요? 이제 계획은 이래. 최대한 이제 눈 떴을 때 공복 유산소 아침에 한 10km 정도를 탈 생각이에요. 한 요 정도? 산책 가는 느낌? 말씀드린 순간 지금 청계천을 지나고 있어요. 내 집은 인천이지만 마음은 서울이다. 오늘 아침 운동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저는 라이딩 종료하겠습니다. 아침 51분 탔고 12km 정도 탔네요. 특장점이 있네. 도난의 위험성이 없어. 자전거 많이 세게 가잖아. 나 진해에서 군 생활할 때도 흠어먹고 비싼 자전거 샀는데 잠깐 집에 올라갔다 온 사이에 누가 세게 갔어. 그때 제 자전거를 세게 갔던 분께 한 말씀 드리자면은, 야, 너도 깜방 갈 수 있어. 모드가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내가 오전에 했던 게 이제 라이딩 모드를 내가 했던 거고, 그리고 레이싱 모드. 입장 시간이 정해져 있어. 12시에 입장 시간이 있고 저녁 9시, 11시 해서 세 번의 입장 시간이 열리는데 레이싱 모드는 다른 유저분들하고 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게임 보면은 몇 시에 이제 결투장이 딱 열리듯이 그래서 막 유저들끼리 막 싸우는 느낌 있잖아. 그래서 오늘 12시 타임에 대결을 좀 해야겠어. 아침을 먹읍시다. 운동을 했으니까. 늘 먹듯이 프로틴 시리얼로 아침 식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막 비주얼이 그렇게 좋지 않아. 야, 너도 개밥 먹을 수 있어. 식당 같은 거에도 좀 변화가 있을 예정?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애 음식이 뭐 삼겹살, 뭐 제육볶음 이런 쪽이다 보니까 기름기 있는 것들은 조금 줄일 생각이에요. 삼겹살보다는 목살, 생선도 좀 먹고. 가장 큰 변화는 술을 줄이는 거다. 건강검진 이후로 이미 술은 잘 안 먹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운동도 식단도 편식을 하지 않겠다. 나가기 전까지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남아있는데 약간 재활 모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재활 운동을 좀 할 거고요. 지금 12시에 레이싱이 열리기 때문에 다 깨부수러 가야 돼 지금. 바로 레이싱 모드를 준비하시는 건가요? 57분부터 이제 대기 들어갈 거니까. 오오오오 오, 대박 대박 대박. 긴장돼 근데 약간. 그리고 이게 채팅 기능도 있어가지고 Hi HI 이렇게 채팅도 할 수 있어요. 답장이 없다는 거는 긴장을 많이 했다는 거지. 오 빨라! 너무 느리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페이스 조절인가요? 페이스 조절 해야죠. 총 이게 10km를 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 조절이 중요해요. 봄보로 봄봄!
따라와 자꾸. 야, 씨. 와, 근데 미쳤네, 이거. 야, 너도 땀날 수 있어. 야, 1등 나왔어. 채팅 봐봐, 지금. 와, 근데. 나 집에서 이렇게 땀난 건 처음이야. 뒤질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00m. 가자! 와. 자, 일단 기록은 10명 중에 7등. 10km 25분 16초. 소모 칼로리는 422칼로리. 8시에 오전 라이딩 운동을 했었고, 지금 12시에 레이싱 모드까지 해서 외출 전에 이미 862칼로리. 그리고 지금 이거 합치면 1000칼로리 되지 않을까? 확실히 이제 오전에 라이딩 모드 할 때는 진짜로 그냥 산책하는 느낌. 레이싱 모드는 확실히 이제 막 다른 유저들이 옆에서 따라오고 막 앞서가고 이러니까 더 하게 되고, 내가 기존에 할 수 있는 능력치보다 이제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완전 이건 게임이네, 이거는. 운동이라는 느낌은 끝나고 나서 좀 드는 것 같아. 이게 원래 이 회색인데 젖은 거예요, 다. 이게 운동이지. 오늘 이제 야피 사이클로 제가 오전 그리고 점심 운동까지 다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경쟁도 하고 같이 라이딩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지루함을 싹 없애주는, 그냥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지금 유산소 운동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약간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은, 방향 전환도 유저가 직접 할 수 있게 만들면은 진짜 이거 폭발적인 인기가 생기지 않을까. 좀 더 약간 GTA의 그런 느낌을 살짝 넣어주면은, 부딪히면 넘어지기도 하고, 옆 사람 바이크에다가 막 대나무 꽂고 막. 그리고 지난번 이제 건강검진 영상이 올라갔을 때 많은 구독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걱정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잘 관리해서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야전사업 짱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씻고 점심 스케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도 핀 만들 수 있어.